하늘도 축복한 법왕 탄생. 아니 이럴 수가. 비답이 비가 온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경보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비가 서경보 법왕님이 오시자마자 쏟아지다니. 지난 1992년 4월 23일 오후 7시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다. 전 세계 10억 불교 신자들의 구심점이 될 세계 불교 법왕청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법왕을 뽑고 헌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92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틀간 스리랑카 캔디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하고자 미리 도착한 날 기적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서경보스님이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즉시 장대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스리랑카 전국에서는 6달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이 말라 죽고 마실 물마저 없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국민들은 다 같이 뜻을 모아 부처님께 하루 빨리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우제를 올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고 저수지에 물이 고여 먹을 물이 충분할 정도의 비는 오지 않았다. 인도 반도의 최남단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적도에서 가까운 열대지방이나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계절 풍문순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더운 평균 섭씨 26도 28도의 기후를 갖고 있다. 스리랑카는 이 기후를 이용해 세계 1위의 홍차 수출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6달 동안이나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었으니 온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리랑카에서는 가장 귀한 손님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다고 생각하여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한 그날 서경보 스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까지 데리고 왔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스님 혹시 신통력과 법력의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선물을 가져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서경보 스님은 빙들에 웃을 뿐 말이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틀 후 대회는 캔디시에서 18개국 대표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은 서경보 스님을 만장일치로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 법왕으로 추대했다. 대회가 끝나는 4월 26일에도 검은 구름이 천지를 뒤덮고 온종일 비가 내려 스리랑카 국민들은 축제 분위기에서 부처님 열반 이후 실로 2536년 만에 불교 유엔과 같은 세계불교 법왕청이란 기구를 만들고 법왕을 뽑았다. 캔디시는 스리랑카 제1위 관광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를 모신 불치사란 절과 매년 8월 초순 보름달이 뜨는 발밤에 아롱다롱한 전통 의상을 입고 100마리가 넘는 코끼리를 끌고 화려한 행진을 벌이는 페라베라란 축제로 유명한 도시이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6월 16일 오전 10시 스리랑카의 서울 콜롬보 국제회관에서 세계불교법왕청 초대 법왕 추대 및 법왕청 분청 대표부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세계불교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스리랑카 태국 인도 네팔 일본 홍콩 방글라데시 아싼 몽고 소련 중국 부탄 오스트리아 미얀마 미국 프랑스 등 각국 대표들과 내빈 2천 명 이상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다섯 가지의 빛이 나타났다는 데서 유래한 불교 색기와 법왕청 기가 나란히 개양된 가운데 초대 법왕으로 뽑힌 서경보 법왕은 두 손을 모은 합장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시한 다음 취임사를 발표했다. 오늘은 전 세계와 불교도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불교의 본질은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을 통해 바르고 곧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위대성은 남에게 즐거움을 베풀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안으로는 본래부터 타고난 자유를 얻도록 하고 밖으로는 인류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모든 불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취임사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나 일제히 박수를 쳤다. 1992년 6월 16일 이날은 우리 한민족에 있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광된 날이었다. 서경보 스님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삼방불사 강예월 스님께 머리를 깎은 지 60년 만에 전 세계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된 뜻깊은 날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된 종교인 불교의 국제기구에 우리와 같은 배달민족의 한 사람인 서경보 스님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뽑힌 것이 더 큰 보람이자 기쁨인 것이다. 세계불교법왕청은 한마디로 카톨릭의 교황청과 같은 역할과 목적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언제나 남북의 평화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서경보 법왕은
법왕 추대식이 있던 날 오후에도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오셔서 설법하였던 콜롬보 근처의 길리니아 시원을 찾아가 평화의 종을 다종하면서 남북 통일과 민족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직접 참가한 나라 외에도 전 세계 89개국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부처님 열반 이후 그 누구도 실현시키지 못한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를 통합시킨 역사적인 쾌거에 감동을 받은 미국의 국제예술대사관 총재는 최고 영예의 메달을 서경보 법왕에게 주었다. 서경보 스님이 법왕으로 추대되어 우리나라에 돌아오자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같은 해 7월 3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피아드 호텔에서 환영대법회를 열어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날 법어를 통해 서경보 법왕은 세계불교법왕청의 위상을 하루속히 격상시켜 가톨릭의 로마교황청과 동등한 지위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엔산하단체로 등록시켜 헌장에 정한 대로 인류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는 내용을 밝혔다. 세계불교법왕청의 특색은 바티칸 교황청의 교황이 종신제인데 반해 각국 분청장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 임기 5년제의 민주적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환영 축사를 맡은 3.1운동 기념사업회에서는 큰 스님은 사랑과 자비의 따뜻한 빛으로 온 인류의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는 말로 서경보 법왕의 거룩한 뜻을 높이 찬양하였다.